수차세기 1단위입니다. 1, 이치, 2, 니, 3, 상, 4, 영, 5, 고, 6, 로크, 7, 나나, 8, 하치, 9, 큐. 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만단위까지의 숫자를 셀 때는 4는 용으로, 7은 나나로 발음한다는 것입니다. 숫자와 함께 일본인이 숫자를 세는 제스처도 함께 익혀주면 좋습니다. 참고로 10은 이렇게 제스처를 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치, 니, 상, 영, 고, 로크, 나나, 하치, 큐. 숫자세기 10단위입니다. 10단위 숫자는 1을 제외한 2부터 9까지의 숫자에 주를 붙여주면 됩니다. 10은 그냥 주라고 발음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10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0, 10, 20, 20, 30, 30, 40, 40, 50, 50, 60, 60, 70, 70, 80, 80, 90입니다. 90, 그래서 23 하면은 니주상, 35라고 하면은 산주고, 이런 식으로 발음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10, 20, 30, 40, 50, 60, 70, 80, 90. 숫자세기 100단위입니다. 100단위 숫자는 1을 제외한 2부터 9까지의 숫자에 100을 붙여주면 되는데요.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600에서 로크가 록으로, 800에서 하치가 핫으로 변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300은 100가 아니라 약으로, 600과 800은 뼈끄로 발음된다는 점입니다. 자, 이 부분에 주의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100, 100, 200, 200, 300, 300, 400, 400, 500, 500, 600, 600, 700, 700, 800, 800, 900, 900. 입니다. 발음에 주의하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300과 600, 800에 주의하면서 들어봅니다.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숫자세기 1000단위입니다. 1000단위 숫자는 2부터 9까지의 숫자에 센을 연결해주면 되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8000에 8, 하치가 핫으로 바뀐다는 부분과 3000에 생이 산쟁으로 타금으로 바뀌는 부분입니다. 300은 300이었죠? 3000 역시 산쟁이 됩니다.
또한 록과 생이 만나서 육천 록생이 되는데요. 이때 크의 으 모음이 센의 s와 만나서 발음되지 않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록센으로 발음하지 않고 록센으로 발음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발음에 주의하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 생, 이천, 니생, 삼천, 산쟁, 사천, 영생, 오천, 고생, 육천, 록생, 칠천, 나나생, 팔천, 핫생, 구천, 규생. 네, 여기 구천까지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들으면서 발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생, 니생, 산쟁, 영생, 고생, 록생, 나나생, 핫생, 규생. 숫자색이 만단입니다. 만단이 숫자는 숫자에 만을 붙여주면 되는데요.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1에도 만을 붙여준다는 점입니다. 10단이, 100단이, 1000단이 숫자를 만들 때에는 2부터 9까지의 숫자에 10, 100, 1000에 해당하는 일본어를 연결해 주었는데요. 만단이 숫자의 경우에는 1부터 9까지의 숫자에 만을 연결한다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먼저 만, 이치망, 이만, 니망, 삼만, 삼망, 사만, 연망, 오만, 고망, 육만, 록망, 칠만, 나나망, 팔만, 하치망, 9만, 9망. 네, 여기까지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망, 2망, 3망, 4망, 5망, 6망, 7망, 8망, 9망. 14. 18, 22, 36, 41, 53, 67, 75, 89, 112,
781. 856. 1693. 3465. 6337. 12526. 39978. 78. 78. 254. 254. 617. 617. 893. 893. 4379. 4379. 5742. 5742. 28531. 28531. 62435. 62435. 73926. 73926.